성원키 투자를 기원하면서 이분이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최현수 전문가 오늘도 변함없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요, 오늘 최현수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보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2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반등을 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어서 이쪽 섹터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IT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주간인데요. 2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어떤 분위기 보였었나요? 네, 2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1분기에 비해서 4.2% 성장을 했습니다. 22년 1분기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매분기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2분기에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매출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메모리 부분에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AI 반도체 활용으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3분기, 4분기, 즉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보시면은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보시는 거는 봤는데 좀 네. 가벼운 종목들 소부장주 위주로 보시면은 역시 저는 HBM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주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이제 또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을 하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금요일장에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HBM 수혜주인데 금요일장에도 상승을 했습니다. 같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텍플러스는 좀 주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금요일장에 좀 강하게 반등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전체적인 지수의 좀 하락에는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앞두고 얼마 전에 7월 달에 빅테크 주식들이 실적 발표 앞두고 반등 못하고 그냥 전부 다 흘러내렸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미국 시장 하락폭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반도체 종목군들의 동향 눈여겨보셔야 되겠네요. 2분기에 실제로 좀 숫자로 돌아서고 있다. 반도체 매출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고 최현수 전문가는 HBM 종목군들을 중점적으로 또 반도체주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요즘에 유통가가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무더위도 백화점 쪽에 상당히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실내에서 아무래도 쇼핑하는 게 더 요즘 같은 날들은 더 좋은데 그래서 백화점 매출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일단은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무더위를 피해가지고 실내로 조금 뭐 이동하는 경향이 그런 것 때문에 백화점의 방문객이 늘면서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철이 통상적으로 백화점 업계는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날씨에 지금 반사 이익을 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3%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4.2%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역시 뭐 무더위 피해서 방문객 증가하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초저녁 시간에 방문객이 좀 더 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사람들이 백화점에 방문하면서 집에 퇴근길에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가지고 가고 다른 매출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신세계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은 또 면세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이슈도 있어가지고 같이 좀 오른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조금 내려오기는 했는데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매출 성장폭이 현대백화점보다 좀 덜해서 그런지 주가 오름폭은 좀
덜하고요. 일단은 뭐 신세계백화점도 뭐 같은 백화점 업계이니만큼 뭐 관심권에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유통가 그리고 또 백화점 관련주들은 7월 달부터 동반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더위까지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조정시에 접근해봐도 좋겠다. 이런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기업 가져오셨어요?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네. 네, 이스페타시스,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통신 장비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역시 서버향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PCB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강하게 상승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먼저 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만 1,000원, 손절가는 3만 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스페타시스 기억하셨던 분들께 지금 4만 원대 부근의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그럼 절대적인 가격 수준은 지금 비싸지는 않은가요? 괜찮은가요? 엔비디아가 성장하면 같이 좀 성장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좀 비싸기는 개인적으로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는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네.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있어서요. 이 부분을 또 모멘텀으로 해서 활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고요. 고점 대비로는 다소 약간은 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후반부터 슬슬 시동 걸었는데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다. 오늘 시초가 이하에서의 접근 전략입니다. 현재는 0.14% 오르면서 35,550원에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41,000원, 직전 고점보다는 약간 아래쪽 41,000원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손절 라인은 3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투자 포인트, 체크 포인트 이렇게 알아봤고요. 또 추천주까지 살펴봤습니다.